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필리핀이 지난 1월에 중단했던 자국민의 한국 지자체 계절 근로자 파견을 재개했습니다. 강원도 시도 가운데 홍천, 인제, 양구 등이 포함됐는데 농번기를 앞두고 인력난에 시달리던 농가들이 안도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6명이 볕집을 엮고 있습니다. 인삼 모종의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모종을 덮을 볕집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다음 달 농번기가 되면 일손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홍천에서 인삼밭 16만 제곱미터를 경작하는 허문상 씨는 지난해 이 인력에 더해 필리핀 계절 근로자 3명을 더 고용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필리핀 정부가 한국으로 계절 근로자 파견을 중단하며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4월 달서부터 계절 근로자가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계절 근로자가 못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저희 뭐 어떻게 해나 걱정도 많이 됐는데. 다행히 얼마 전 필리핀 계절 노동자의 홍천 입국이 제허가 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인제와 양구에서도 필리핀 계절 근로자가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홍천군은 지난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필리핀인만 900명 넘게 고용했습니다. 의료 공제 혜택 등 각종 지원책을 활용해 인권 침해 제로, 이탈자 2명으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홍천군의 경우 작년에 관리 감독이 우수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산호안, 산호세, 로사리오 관계자들은 송출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하지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특정 국가에 의존할 경우 이 같은 위기 상황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천군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올해부터 필리핀 이외 국가에도 근로자 파견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